네, 외신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외신하면 이분이죠.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의 강미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아직도 인기입니까? 아니면 트럼프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지금 많은데 인기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선 거의 이제 내년 11월까지 1년 좀덜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을 거의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네. 뭐 블룸버그, 모닝 컨설트, CNN, ABC, MSNBC, 심지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경합주도 다 이기는 걸로 나와서 바이든 캠프에서는 정말 비상이죠, 비상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고령이고 이래서 인기가 없나요? 왜 이렇게 트럼프한테 이렇게. 지금 제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탄핵 조사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바이든 패밀리가 특히 이제 아들 헌터 바이든이 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에서 돈 받은 것, 이게 공화당 의회 위원회 오버사이트 커미티에서 다 밝혀냈거든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이민자가 미국 혈통을 파괴한다,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엄청나게 보도를 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트럼프 지지했는데 이민자가 미국 땅을 오염시킨다? 나는 지지 못하겠다, 뭐 이랬는데요. 네. 그 실상은 알고 보면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불법 입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불법,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불법 입국은 이민이 아니다. 범죄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민, 입국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 지금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남부 국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이미 1,000만 명 이상 들어왔다는 통계도 있고, 그 불법 입국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법 입국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사실 범죄자인지도 모르고, 테러리스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마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모든 이민자를 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그 콜로라도 대법원에서요,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트럼프한테 불리한 법 판결을 내렸더만요. 네. 트럼프를 이제 공화당 프라이머리 경선에서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예. 이름을 빼겠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내란이라는 게 이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사건,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는 이번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새로 하원의장 되면서 네. 1월 6일 날 있었던 모든 동영상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폭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FBI나 이런 연방 요원들이 예. 트럼프 지지자로 가장해서 거기 들어가서 일을 벌린, 이런 게다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내란죄다라고 하면서, 내란죄로 지금 확정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란죄다라고 하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그 경선에서 이미 안 되기 때문에 본선에도 이름이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예. 콜로라도가 인구는 580만 명인데 선거인단은 9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인단 9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방 대법원에 이거 올렸거든요. 네. 이거는 주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니까 연방 대법원에 올렸어요. 네. 그런데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민주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에요. 네, 아하, 그런 게또 있구만요. 네, 다 민주당이 지명한 대법관들인데,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그다음에 민주당 3명이에요. 연방으로 가면은 트럼프가 유리해지네요. 네, 연방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은 뭐냐면 이거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그 미네소타 대법원하고 미시간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를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제외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보도를 보면 콜로라도에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50개 주가 다 이름 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심지어 이제 텍사스, 플로리다처럼 공화당 주에서는 그렇다면 바이든도 투표지에서 이름을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냐면 아들 이슈 때문에. 있어요. 네네, 아들 이슈. 아하, 예. 아, 맞불을 놓는구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에서 돈 받은 그걸로 바이든을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이렇게 하는 건 민주당 지명 대법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뭐냐면 이길 수 없으면 투표지에서 빼버려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길 아이고, 수 이거 없으면 미국 투표지에서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됐나요? 야, 예. 그래서 지금 제3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있죠? 네.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민주당이 정적을 투표지에서 제거해버린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미국인은 분노해야 된다. 예.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케네디 가문은 민주당인데? 네. 근데 민주당에서 유력 네, 정치인이 또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오.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자, 이제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고 있다. 네.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여론조사에서 나에게 엄청난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투표지에서 빼버리려고 한다. 라는 거고, 또 공화당 경선에 지금 나가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상당히 지지율 문서 후보 중에서는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고 나왔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 이름도 지워라, 콜로라도에서. 그리고 공화당 다른 경선 후보들도 똑같이 이름 지워달라고 다 같이 요청하자. 트럼프 이름을, 누구의 특정 이름을 지울 것 같으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그걸 지울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이름도 다 지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괜히 난처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런 사건이 오히려 트럼프의 여론 지지율을 더 높일 것이다. 박해받고 있는 이미지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지지율을 더 높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 많은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 되면 큰일 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국방수권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네. 돼서 주한미군을 2만 8천 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냥 트럼프 되면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또뭐 잘못된 인식이죠.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방위비를 올릴 것이다, 방위비를 엄청나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또 트럼프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든 외교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예. 상대 카운터파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때 겁니다. 문재인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길들이게 한 네. 거지. 그래서 방위비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아, 있겠습니다. 그럼요. 하여튼 트럼프의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마이너한 이슈들이 있지만 대세론이 뭐 힘을 받는다 이렇게 크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경합주들에서도 전부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크게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거기도 이기는 걸로 나왔고, CNN이 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CNN은 이제 좌파 매체인데도, 네, 예. 트럼프를 정말 싫어하죠. 정말 그래서 싫어하죠, 이번 아주. 조사 CNN이 했는데도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뭐 지금 거의 대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네요. 네. 갑자기 넋놓고 있다가 뭐안될 거야 이러다가 안될 거야, 뭐 트럼프 또라이야, 뭐 이런 보도만 하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네. 예. 잘 대비해야 되겠네요. 대비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을 많이 봐야 됩니다. 네, 네. 강민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냥 단편적인 뉴스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뭐 어디서 나면 이렇게 외신 뭐 그거 해석해가지고 그거 다뭐 크게 또뭐 제목 따라서 막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뭐 콜로라도에서 뭐 이름 뺀다, 뭐 후보에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트럼프 이번에 잘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인 뉴스에 지금 종합적인 걸뭐 설명 들으셨다시피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어도 연방으로 넘어가면 좀 다른 판결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것도 불합리한 거 여러 개 있고 또 이렇게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이슈가 또더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든에 대한 아킬레스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 그 다음에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수를 자꾸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를 아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관련한 게.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쿨하다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범죄 행위 드러나고 그러면 또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저런 게 종합해서 대세론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양쪽을 다 준비해야 되겠죠. 민주당이 잡을 걸 대비해서도 말하자면 외교 또는 뭐 정치 로비죠. 그다음에 공화당 트럼프가 잡을 걸 대비해서도 나이스하게 자 안테나를 꽂고 잘 작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진 장관이 할 일이 많은데요. 그 주미 대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외신을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